네, 이 와중에서도 오프라인 공연을 때린 우리 명 호스트 박인호 군과 함께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신 건가?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네. 그거 끝나고 이제 뭐 뒤풀이를 거하게 해서 그런가? 뭐. 뒤풀이 때 노래를 더 부르셨어요? 아니, 뒤풀이 때 마셨죠. 부르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신촌 살롱이라는 아, 예. 그 우리 또 공간 운영의 달인 원부현 사장이 네. 운영하는 신촌 살롱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공연 이렇게 해서 그 원래는 한 60명 들어가는 거를 아, 좀 이제 반만 해가지고 관객 30명 정도만 네. 받고 그리고 관계자들이랑 다 들어가면 한 40명 정도 되게 그렇게. 약간 공간을 좀 이렇게 살짝 거리를 벌려서 그렇게 하는 거리두기 공연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오랜만에 제가 진짜 공연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명음 씨와 함께 저희가 그 어쩜 최초의 오프라인 공연이라서 막 한국 가요를 뭐 6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한 60년에 걸친 한국 가요사의 대표곡들을 이렇게 기타로 새로 들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서 뭐 노래는 안 부르고 다 기타 연주로만 한 건가요? 아니요, 노래를 부르고 네. 둘이 같이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뭐 60년대 보면은 뭐 신중현, 에드워죠. 네. 그리고 뭐 그 한명숙 노래하셨어 네. 입은 사나이 뭐 이런 거 하고 70년대에는 조용필 돌아요 부산항에 뭐 미인 뭐 아침이슬 좋네요. 뭐 이런 라인업으로 네. 저희 가요사의 명곡들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기타 살롱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기타 살롱. 이제 이게 2화를 같은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해외편으로 좀 준비를 해서 또 한 60년대부터 팝 명곡들 네. 좋네요. 그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선생님은 요즘 뭐 공연 계획 뭐 없으십니까? 뭐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요즘은 공연을 하기도 그렇고 뭐 하고, 네, 사람들을 뭐. 부르기도 네, 그렇고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연에 서로서로 목이 말라있는 그런 시기에 좋은 기회와 공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운이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도 와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재밌게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공연이 좀 잡히면은 미리 또 버즈비 채널 통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발 늦었네요. 좀 하기 전에 좀. 하기 전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공간이 또 작다 보니까 또 많이 부를 수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인스타에 그냥 홍보 올리면 그냥 뭐 그 거의 버즈비에 네. 버즈비에 오기도 전에 네. 거의 그래서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미리 소식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마어마한 기타를 두 대를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 두 대 합쳐서 번속가로 두 대를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2,2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아, 그렇죠. 네. 어이없는 가격대를 네. 가지고 있는 두 대의 기타. 오늘은 팬더 커스텀샵의 가장 또 비싼 라인업들 중에 하나죠. 아티스트 시리즈 스티비 레이본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물론 예전에 그 저희가 스티비 레이본 SRV 거 2천만 원짜리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의 그 팬더 커스텀샵 중에 최고가 기타가 SRV 기타였는데 네.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 가격. 할인가 기준 688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건속가가 917만 4천 원. 예, 이것도 왕계 시리즈의 일환이죠? 예. 그렇죠. 예. 이건 뭐 왕중왕 따윈 개나 줘버려. 이거는 예. 거의 뭐 왕계 중에서도 왕계예요 아주. 뒤에는 이제 그 쌍왕계예요. 예. 왕중왕전을 쌍으로 무시해버리고 예, 있죠. 예. 두 배를 쳤는데도 안 돼요. 예. 할인가 기준 1,063만 9천 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텔레캐스터 렐릭 존 크루즈 모델. 애매하다. 63만 9천 원을 까주십시오. 이러기 또 뭐하고. 그렇죠. 63만 9천 100만 원 받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1,400이네요. 나누기 2를 해도 예. 개나 줘버려. 개나 줘. 네. 쌍. 더블 개나 줘버려. 그렇죠. 더블 개나 줘버립니다. 예. 오늘은 688만 원. 쓰리 컬러 선버스트 색상의 스티비 레이본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모델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스티비 레이본은 어떤 그런 후끈한 사운드, 텍사스 스페셜 뭐 이렇게 좀 대표가 되는 그런 스트라토캐스터의 또 대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쭉 스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5cm 전장에 3.56kg를 가지고 있고요. 44+1mm의 두께, 그리고 77mm의 12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에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거 리프트손이에요. 리프트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쿼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네.
오는 이거 뭐 사진으로 저희가 그거를 또 여기다가 그, 살짝 커터손 아, 찾아보시면 어. 자세하게 나와 드릴게요. 네, 커터손보다도 더욱 수율이 안 좋고 강도는 더 좋은. 네. 그래서 리프트손 메이플 스페셜 SRB 오벌 C 쉐입 내기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는 렐릭 처리가 좋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에 금장 네, 헤드머신과 로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이겠죠? 여기 너트가 재질이 안 나와 있는데 본인 것 같아요. 실 것 같습니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전번 프렛이고요. 커스텀샵 핸드워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싱싱싱. 네,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레프트핸디드 6세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 꼽는 데가 이 위에 달렸죠?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지미 핸드릭스가 네, 원래 오른손잡이 기타를 돌려서 사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이제 암이 위로 오게 되는 건데 네. SRV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리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일부러 저런 식으로 개조를 네. 했죠. 그리고 6번, 5번 줄에 아밍이 더 잘 되니까 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연주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 겸 네. 그리고 어떤 헌정 겸 네, 헌정 네. 지미 핸드릭스에 대한 헌정 겸 저렇게 위쪽에 암구멍이 있다는 게 특이사항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좀 들어볼까요? 팬더인데요. 이게 텍사스 스페셜이 진짜 후끈해요. 정렬적이죠 사운드가. 네, 편집장 안 헷갈리게 5단부터 하겠습니다. 4.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리스트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마샬한테도 찐득하게 딱 얹어지네요. 중간 픽업. 아 좋다. 네. 팬더의 레드락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굿. 네,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아, 마샬, 마샬 게임 들어볼게요. 마샬 게임 어떠세요? 시원시원한 사운드 잘 들어왔습니다. 이 그 텍사스 스페셜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짱짱한 출력과 그리고 그런 후끈한 사운드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커스텀 샵들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빈티지한 비어있는 소리와 좀 차별화되는 예. SRB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톤메이킹에도 짱짱하니까 막 짱짱하니까 되게 코러스를 잘 치고 나오네. 좋습니다. 좋네요. 기타가. 네. 뭐 좀 더 사운드가 뭐랄까 되게 직관적으로 콱콱 들어오니까 예. 네. 그냥 좋다는 생각이 잘 쉽게 드네요. 이거는. 시켓으로 한번 밟고 쳐볼까요? 네. 이런 프란츠. 오늘은 마샬 게인하고 다 들어보셨으니까 드라이브만 걸어가지고 팬더 마샬로 왔다 갔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지금 그럼 지금 시게드 사운드로만 예. 들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전혀 게인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없는 게 이게 바로 텍사스 스페셜의 어떤 픽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게인 생각보다 그리고 뭐 게인이 하드락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단단해요. 네, 맞아요. 네. 뭔가 진짜 그
진짜 로큰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쨍알쨍알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쏟아져 나오는 그런 케인턴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688만원짜리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뭐 이게 사실 좀 스티비 레이 본 팬이 아니라면 이 앞에 엄청나게 크게 시그니처 박혀있는 이 디자인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SRB 이거 그냥 보통 우리가 그 이 시그니처 기타들 중에 되게 좋은데 시그니처 기타에 티 안 나는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약간 좀 이건 좀 아무래도 거의 정신이야죠. 네. 그렇죠. 너무 이거는 어디 가서 쓰기엔 좀 민망하니까. 네. 근데 SRV는 또 요게 맛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또 그렇습니다. 대놓고 SRV인 SRV 기타 오늘 같이 보셨고요. 요거 스티커만 따로 팔았는데 까만데. 근데 뭐 이거 이건 맞아 양 음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뭐 없애버리려면 여기다가 뭐 줄눈이라도 줄눈을 넣어갖고 이렇게 네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포티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이걸 왜 사나? 그러니까 그렇죠. 자, SRV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그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 기타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로즈우드와 텍사스 스페셜의 환상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연주 스타일에 맞게 기타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스티비 레이본을 본받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티비 레이본을 본받자. 저는 이게 뭔가 진짜 미국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미국스러운 느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미국의 느낌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평선까지 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넓디 넓은 어떤 광활한 대자연, 땅 파면 땅 파는 데마다 기름 막 빵빵 터지는 뭔가 되게 대자연의 수혜, 압도적인 스케일, 약간 이런 것들과 좀 어울리는 그런 미국 냄새라고나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드릴게요. 아메리칸 드림 아주 적당한 한 줄 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수도 줘야 되죠. 점수가 약간 이제 뭐 어차피 이거는 그거기 때문에 더블 왕계기 때문에 네. 왕중왕전 개나죠. 네. 기분 상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자연의 혜택 9점. 네, 99. 그렇습니다. 대자연의 점수 99를 네. 받았고요. 네. 어차피 지금 뭐 500만 원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드리는 그런 점수는 어떻게 보면은 기분 점수 기분 혹은 헌정 점수 뭐 이런 네. 것들이 크기 때문에 크게 가성비적인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이상 가성비 따위는 없다. 자, 이번 시간은 왕계였고 다음 시간이 바로 더블 왕계. 더블 왕계. 네. 반으로 나눠도 왕중왕 개나죠. 네. 1,63만 9천 원. 네. 이게 할인가입니다. 할인가. 성능은 없고 가격만 있는 거죠. 가비. 네, 가비. 예. 아 그렇죠. 예. 가격비. 예. 그렇습니다. 이건 펜더 커스텀샵 마스터빌트 1964 텔레 존 크루즈 랠리기. 존 크루즈. 존 크루즈는 이제 더 이상 펜더에 없어요. 아 그렇기 나가셨죠?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프리미엄이 거, 많이 거의 마지막 작품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존 크루즈의 시그니처기 마스터빌트 모델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감사합니다.